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 풀이를 위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예제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배경에는 그라디언트 메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리고요, 무당벌레 심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일한 모양의 오브젝트는요, 여러분이 흔히 복사해서 변형하는 방법을 쓰실 텐데요. 심볼 정의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 여러분이 이 기능을 익히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자에 변형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새 도큐멘트를 여시고요.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여기에 그라디언트 메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지시한 대로 새 도큐멘트 여시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렉탱글 툴 제어 상자에서 가로 200, 세로 200mm를 입력해서 정사각형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시와 같은 휠 칼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는 물론 none이 되겠죠. 컬러 패널 꺼내서 CMI 수치 입력해서 배경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시고요. 화면과 같이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쪽과 왼쪽에서 여러분 드래그를 하셔서 메쉬가 적용될 부분에 가이드선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툴 패널에 메쉬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클릭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점들이 생기는데 이 점들마다 여러분이 설정할 컬러를 따로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 메쉬에 핸들을 조정해서 좀 더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색상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단을 클릭해서요. 여기에 색상 지정할 거고요. 다시 왼쪽 하단 클릭하고요. 여기에 지정된 색상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색상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오브젝트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네. 작업은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브러쉬는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상태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는 도구들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겠죠. 여기 페인트 브러쉬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옵션바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브러쉬 패널이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서 브러쉬 패널을 열어서 브러쉬 패널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 클릭해서 여셔도 되겠습니다. 편한 방법 쓰십시오. 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브러쉬는요, 첫 번째 브러쉬는 데코레이티브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에 Elegant Curl and Floral Brush Set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브러쉬에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따로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요, 스크롤 아래로 내리셔서 플로럴 브러쉬 12 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런 다음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브러쉬 패널에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패스를 그려줄 때 시작하는 점을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브러쉬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캡슐락에 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렇게 X로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리시는데요. 보시면은요, 바로 선택된 브러쉬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의 모양을 보시고요. 시작점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줄 거고요. 페인트 브러쉬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충분히 화면 밖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간 부분은요,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밖으로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근접한 모양이 되게끔 컨트롤 누르시고 바운딩 박스 조정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일일이 여러분이 점들을 선택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첫 번째 브러쉬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달리해서 또 하나의 브러쉬가 겹쳐지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네. 동일한 브러쉬고요. 색상 굵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이 페인트 브러쉬로 그리실 때는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실 때 손가락 힘을 좀 빼시고요. 화면을 너무 크게 확대를 해 놓고 그리게 되면 더 부자연스럽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축소한 상태에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음에 들게 그려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Z 언두 하신 후에 지정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설정해 주시고 브러쉬 두께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 브러쉬까지 그려넣었고요.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할 텐데요. 쪽에 그려놓은 이 포인트가 적용된 브러쉬에 이펙트 적용합니다.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 해보시면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자,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도 저장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이펙트 수치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 상태 보시면서 가장 비슷한 상태가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에도 프리뷰, 미리 보기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스케터 브러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그릴 겁니다. 엘립스를 사용해서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대화 상자에서 70mm의 정원을 입력해서 그려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색상은 여러분 스케터 브러쉬는 흩어져서 이렇게 패스상에 뿌려지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컬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브러쉬 패널 하단 라이브러리 클릭해서요. 데코레이티브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케터. 브러쉬 확장해 놓으시고요. 네. 보시면 여기에 사태티점 스팟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케터가 흩뿌려지는 듯이 나오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설정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 번 클릭해서 최대한 비슷한 설정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에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이제 하나 더 적용을 할 텐데요. 컨트롤 누르시고 Alt까지 누른 후에 스케터 브러쉬가 적용된 정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브러쉬 두께만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브러쉬 두께 1포인트가 아니고 0.5포인트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 설정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바로 여기다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셔도 같습니다. 결과는요. 자, 이제 무당벌레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은 무정 놀라 형태를 그릴 텐데요. 자, 우선 원을 먼저 그려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대화 상자에서 43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필 컬러 K100으로 하시고요. 스톨 컬러 None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95%를 입력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된 정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는 구별되는 색상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 형태를 만들어 줄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삼각형 형태로 나와 있지만 사각형을 변형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4, 하이트는 45mm를 입력해서 그리고요. 이것 역시 구별되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면 바로 셀렉션 툴로 전환이 되는 것 다 아시죠? 네. 3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옵션 바에 보시면, 그러니까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 트랜스폼 옆에 온라인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온라인을 눌러서 정렬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프로퍼티스에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렬도 맞춰주셨고요. 이제 업데이트 볼까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사각형, 직사각형의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선택된 두 점이 보스 한 지점에 정렬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 모양 만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작은 원과 함께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중간에 삼각형 부분과 작은 원 95% 축소 복사된 작은 정원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역시 프로퍼티스에서 여러분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는 이렇게 확장을 누르셔서요. 디바이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이 분할이 되겠죠. 자, 딜레이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오브젝트는 이렇게 핏하게 보이고요. 이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만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일단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간에도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좌우 날개 형태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셀렉트 메뉴 All이 되겠죠. 컨트롤 A를 눌렀는데 보시면은요, 이 격리 모드에 있는 오브젝트만 모두 선택되는 상태입니다. 아주 편집하기가 편리한 상태가 바로 이 아이솔레이션 모드입니다. 셀렉션 툴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하면 격리 모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펼치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예요. 여기에 색상, 컬러 스탑,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십시오. 네.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 설정할 텐데요. 이때 보시면 여러분 K값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단 누르시고 CMYK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색상 넣었고요.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CMYK 전환해주시고요. 여기에서도 MY 각각 1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좌우의 그라디언트가 각각 별개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지만 이렇게 한 번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했을 때 보시면은요, 이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적용 후에도 이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 조정, 범위 조정, 분포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더블 클릭 다시 여기에서 하셔서 색상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잘못된 색상이 들어갔을 땐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아이솔레이션 모드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날개 형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85%, 유니폼 85%를 입력을 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서 축소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무브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를 클릭해도 되겠고요. 툴 패널 상단에 선택 도구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상하 좌우로 이동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는 이동하지 않을 거니까 허리젠탈은 0을 설정해 주시고요. 버티컬은 10을 입력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 클릭해 놓고 보시면은 미리 보기가 가능하시겠죠? 네. 그런 다음에 자, 로테이트는요, 로테이트 툴로 회전을 해줄 수도 있지만, 셀렉션 툴로 이 바운딩 박스 조절점 밖에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회전되는 상태가 보이시죠? 그죠? 회전 가능한 상태로 전환이 됐을 때 시계 방향으로 약간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색상 설정할게요. 색상은요, 이제는 단일 컬러를 적용을 할 겁니다. 컬러 패널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어페런스의 필 컬러 부분을 누르셔서 여기에서 컬러 믹서로 전환을 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오피스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트랜스페어런시 패널 열리는 거 확인되시죠? 물론 상단 컨트롤 패널에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네. 작업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오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샌드 백워드 또는 뭐 샌드 백 해도 되겠습니다. 백워드로 한 단계 뒤로만 넘겨줄까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좌우 대칭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 Alt를 누르고요. 네, 중앙에 있는 중심점에 클릭을 하시고요. Alt를 누르면 이 Alt 클릭한 지점이 변형의 축으로 바뀌면서요. 이렇게 대화 상자까지 뜨는 겁니다. 자, 클릭 지점이 변형 축이 되는 거고요. Alt 누르면 대화 상자가 띄워져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디를 축으로 할 것인지 이곳에서 다시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좌우 대칭형이니까 버티컬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버티컬 지정하고 카피 버튼 눌러서 하나 더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가 다른 8개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릴 땐 여러분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하시는 건다 아시죠? 네, 깔라 클릭하고요. 스위치 누르셔서, 수압 누르셔서, 휴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 전환해 주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8개 크기가 다른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그리시면서 크기 조정 다시 하겠다 라고 하실 때는요, 네, 컨트롤 누르시고 바운딩 박스 들어갈 때 쉬프트 다시 눌러주시는 방법으로 크기 조절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동도 가능하겠고요. 자, 물론 방향키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무당벌레 얼굴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원의 형태가 여러분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또한 컨트롤 눌러서 선택해 제한 후에 지정하겠습니다. 선만 있는 원을 두 개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려주실 때는 Alt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겹치는 부분 남겨놓기 위해서 화원 형태를 먼저 그렸던 원과 겹쳐지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두 개의 오브젝트만 선택해서요. 가로 가운데 정렬 얼라인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훨씬 형태 잡기가 좋겠죠. 네. 자, 이렇게 하셔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겹친 부분만 남겨주는 명령어가 뭐죠, 여러분? 인터섹트죠? 네.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겹친 부분만 남겨지게 됩니다. 네. 클릭을 클라 지정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눈과 더듬이 형태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역시 여러분 원을 이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다른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것도 좌우 대칭형이기 때문에 뭐 눈대중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리플렉트 툴이 있잖아요, 그죠? 네.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한쪽 오브젝트만 그린 후에 좌우 대칭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눌러서 저기 그려주실 거고요. 이 호의 형태는요, 호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아크 툴이 있죠. 그죠? 네. 아크 툴을 사용해서 그려볼 거예요. 그죠? 아크 툴도요, 드래그 방향, 시작점을 어디에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그려진 호의 길이, 방향, 각도가 달라지죠. 그죠? 왼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는 선의 속성이기 때문에 K10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두께 2포인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로 보내기 위해서 겹치는 부분에 스트로크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사용하셔서 회전을 해가지고 위치값도 맞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 바운딩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간혹. 네. 자, 뷰 메뉴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바운딩 박스 보기 가리기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Ctrl B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드로 나와 있고요. 보이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에 Show Bounding Box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대칭할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일단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제외할 거는요. 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선택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쉬프트는 선택할 때 드래그나 클릭하게 되면 다중 선택의 기능도 있지만
이미 선택된 오브젝트의 선택적 해제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네. 자, 이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요. 자, 여기 중앙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 카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 형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 타원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검정색으로 타원 형태를 그려서 중앙에 배치를 해줍니다. 무정별래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줄 거고요. 이제 심볼로 등록하기 전에 그림자가 적용된 상태의 오브젝트 하나 배치를 먼저 할 겁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무정별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G는 그룹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룹 설정을 해야지만 그림자 효과를 넣었을 때 이 개의 오브젝트 전체 하나하나씩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당벌레 오브젝트 전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는 반드시 그룹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이펙트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컨트롤 G 눌러서 그룹 설정 하셨고요. 자, 여기 이제 배치하기 위해서 90도 회전을 해줄 겁니다. 정확하게 회전하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했어요. 자, 물론 바운딩으로 드래그 할 때,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을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90도 정을 할 텐데 여러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에 따라서 앞에 음수, 양수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서 이 자체를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전에 카피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카피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카피는 에딧 메뉴, 여러분 카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상태에서 배치를 해줄 거고요. 이제 배치한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림자 효과는요,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적용한 여러분 그 그림자 효과 있죠? 여기 브러쉬 적용을 했잖아요? 그죠? 이 값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펙트 메뉴 눌러서 첫 번째 떠 있는 Apply Drop Shadow를 바로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수치를 바꾸지 않을 때는 Apply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디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냐? Properties에 보시면은요, 여기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는 이펙트를 말합니다. 이펙트 누르셔서 여기에서 동일한 경로로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심볼로 등록을 할 텐데요. 심볼로 뿌려줄 오브젝트는 색상이 다릅니다. 그라디언트 부분의 색깔이 약간 달라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이 컨트롤 C로 복사해 놓은 무당벌레 오브젝트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네.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항상 보고 있는 화면 정중앙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50%로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는 특히나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 격리 모드로 언그룹을 하지 않고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녹화 중이라 약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네.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여러 번 하셔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선택되는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편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 M의 수치를 100에서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라디언트 색상이 편집된 무당벌레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심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심볼 패널, 오른쪽 패널에 심볼 모양 있습니다. 네, 심볼 클릭해서, 네, 여기에는 이제 미리 적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심볼 적용하실 때는 New 심볼 클릭해서 심볼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제시된 심볼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1이 있기 때문에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엑스포트 타입은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그래픽을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도큐멘트에 있는 이 무당벌레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된 심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적용한 후에 심볼로 적용할 오브젝트를 바꿔준 겁니다. 심볼 적용하는 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스프레이 통이 있죠? 네, 심볼 스프레이어 툴입니다. 여러분 스프레이 사용할 때 어떻게 하나요? 씩 뿌려주죠. 그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뿌려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심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한번 제가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요. 드래그 하는 대로 어때요? 동일한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오브젝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좀 다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볼이라는 개념은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들을 화면에다가 여러 개 뿌려서 구현을 해주는데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변형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오브젝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용량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시는데요. 이 뿌려주는 만큼 어때요? 계속해서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번 문제 푸실 때는요. 출력 형태에서 보시고요. 심볼로 반복되는 개수만큼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두 컨트롤 Z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요. 여러분 Alt를 누르고요. 뿌려져 있는 심볼에 이거를 저희는 인스턴스라고 하거든요. 인스턴스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삭제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심볼 스프레이어 툴에서 적용되는 거 반대로 명령을 주고 싶다 할 때는 Alt를 누르면서 해줘라. 이거 팁입니다. 잘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선 다섯 번만 클릭을 할 거고요. 이 심볼 세트 삭제하고 다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랑 근접하게끔 여러분이 클릭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편집을 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개수만큼만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심볼의 크기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심볼 크기는 무엇으로 조정합니까? 네. 심볼 사이즈 툴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볼
3번 사이즈 툴로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네. 그리고 확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네.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소할 때는 반대되는 명령을 적용할 때는 무슨 키 눌러준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Alt를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한 번씩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시면 그만큼 계속해서 효과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을 해봤고요. 이제 이동하고 그다음에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는 부분은요. 심볼 쉬프트 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툴 이름을 빠르게 캐치를 못하더라도 이 아이콘 형태를 보시면 어때요? 빨리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위치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각도 조정하겠습니다. 심볼 스피너 툴로 각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벌레 머리 방향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 방향 드래그 할 때 보입니다. 네. 이 화살표 방향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회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볼을 편집할 때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원의 영역 있죠? 이 반경을 조정하는 방법은요. 사용중인 심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심볼의 옵션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포토샵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네,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듯이 대괄호 오른쪽 왼쪽 눌러주시면 점진적으로 크기 조정됩니다. 심볼 원형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반응하는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반경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심볼의 색상 일부를 조정을 할 거고 일부를 또 투명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심볼 스크리너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점점 오페스틱 불투명도가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버킷 모양이 있는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을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설정한 필 컬러 어디에서요? 스와치 패널에서 필 컬러 설정하시고요, 여기에서 색상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 색상은요. 유사한 색상, 무엇과요? 출력 형태와 유사한 색상을 여러분이 스와치에서 필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심볼의 인스턴스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도 여러분 Alt 누르고 이렇게 눌러보면은요, 다시 원본으로 회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지는 횟수에 따라서 색상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는 효과를 같이 해보죠. 자, 툴 패널에서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폰트 설정해야 되겠죠? 네, 폰트 설정은요. 컨트롤 P를 눌러서 이때 캐릭터 패널에서 하셔도 되겠고요.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여기에 캐릭터 부분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에리얼 볼드입니다. 자, 영문 폰트는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시작되는 폰트 알파벳 몇 개 입력하시면 이렇게 힌트가 주어집니다. 자, 에리얼 볼드니까 여기에서 설정해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0포인트 설정하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이디 버튼 입력하시고요.
색상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내용 참조하셔서 필 컬러랑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스트로크 컬러는요, 여러분, 두께를 8포인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가 이제 두 개 겹쳐져 있는 느낌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F는요, 에딧 명령 보시면요, 에딧 메뉴에 Paste in Front입니다. 복사된 오브젝트 위치 앞에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스트로크요. 언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클란 언을 설정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제 글자를 변형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예제와 같은 글자 형태는요, 여기에서 여러분, 일일이 글자 형태를 편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인벨롭 디스톨트라는 겁니다. 인벨롭 디스톨트. 자, 오브젝트 클릭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 클릭하면 인벨롭 디스톨트가 있습니다. 자, 이 인벨롭 디스톨트에 보시면 메이크 위드 워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효과는 포토샵의 워프 텍스트랑 같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제와 같은 변형 상태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없는 형태를 만들 때는요, 한 가지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글자 형태가 바뀔 모양 틀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폴리곤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폴리곤 툴은 정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툴이죠.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는 30. 크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6을 입력해서 이렇게 육각형을 만드는 거죠. 이 육각형을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비율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보통 비율에 맞게 조정할 때는 유니폼을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는 non 유니폼을 설정해서 호리젠탈과 버티칼을 각각 따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호리젠탈 150 늘려주는 거고요. 버티칼은 80을 입력해서 줄여줄 거예요. 이런 형태를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네, 프리뷰 체크되어 있으니까 미리 보기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색상은 어떤 색깔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글자 오브젝트보다 나중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겹쳐서 보시면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두 개의 문자 오브젝트와 변형된 육각형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Make with top obje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top object는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 top, 그러니까 맨 앞쪽에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겁니다. 위쪽 오브젝트 형태에 맞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반적인 아톡 제작하실 때도 이 부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의 형태가 변형이 됐습니다. 반드시 주의할 것은 맨 앞쪽에 변형하고자 하는 글자 틀에 해당되는 오브젝트가 배치가 돼야 되고, 물론 같이 선택이 돼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한 후에 변제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퍼티스에서 적용 한번 해볼까요?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블러만 1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스킬 패널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의 전체가 보이겠죠. 자, 이제 디자인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디자인 정리는요,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해서 할 겁니다. 클리핑 마스크 사각형을 이용합니다. 작업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왼쪽 모서리를 정렬해서 그릴 거예요. 그럼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즉 원점의 위치에 십자 포인트 맞추시고요,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00에 200mm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각형의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요, 전체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Make Clipping Mask가 있습니다. 컨트롤 숫자 7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사각형의 형태랑 겹치는 부분만 화면에 출력되도록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